감사합니다. 장재원 박사입니다. 저 오늘 목사님께 먼저 신고드립니다. 저 목사님이 이제 정황증거하고 했는데 제가 첫 기자를 만난 날부터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 수학으로 이놈들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로 수학으로 제가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빼도 먹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바둑의 묘수풀이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로 이놈들이 나한테 걸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딱 한 페이지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제가 요번에 쓰는 용어는 영어로 fraud,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이놈들이 사기쳤는데 제가 지금부터 거꾸로 그놈들한테 역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네, 저는 뭐 육군사관 학교 나왔고 미국에서 1990년에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프로그램도 많이 짜지만 수학과에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뭐 에스트랙 LG도 뭐라 그래가지고 수학과 대학원생들하고도 같이 공부하면서 수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때부터인지 요번에 이 부정선거에 이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이놈들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그 잘못된 생각이 보수는 사전투표를 하니 적게 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북계 선전선동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되지, 그죠? 왜냐하면 유권자 수가 10만에서 20만입니다. 우리 보통 저 대통령 지지율 할 때는 1000명 조사합니다. 1000명.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하고 원희룡이 붙을 때는 10만 명 중에서 500명 해서 48%, 46% 됩니다. 이게 10만 명이 한다는 거는 이게 통계학의 이제 대수의 법칙인데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그 다음날 하나 투표율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1다기 1은 2하고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본투표가 약 한 55대 60, 그 다음 사전선거가 한 40대 1 됐기 때문에 본투표 이기는 사람이 100% 사전, 요번엔 이기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졌는데 그 다음 장, 요게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선관위 조직 전체 중에서 컴퓨터 조직이 있습니다. 정보 관리과라고 있고 국이 있고 거기에 세 개 과가 있는데 세 개 과가 이제 하드웨어 과입니다. 선관위도 전국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이제 망도 해야 되고 서버 고쳐야 되고 그런 이제 하드웨어 움직이는 과가 있고 지금 요 전산 조작하는 정보 운영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과는 해커가 오나 안 오나 해서 이제 정보 보호과가 있습니다. 그 정보 운영과가 이제 소프트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산 정보 일개, 이 다섯 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저 총선에 썼던 프로그램 이름이 선거 관리 시스템 일곱 자입니다. 그게 이제 두 명 보면은 제외 있지 않습니까? 제외. 그 해외에서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자유통일당. 그 관리하는 게 이 다섯 명이 요번에 이 전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그야말로 조작한 겁니다. 그 다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50명의 국회의원이 바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장 이제 예. 여기가 이제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투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98.2%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그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전라도 이런 거 좀 빼고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경기, 인천에서는 몽땅 1555대 빵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거꾸로 이제 노태학이하고 사무총장 김용민한테 거꾸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를 거꾸로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동전으로 돌립니다.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확률을 배웁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생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이제 수학입니다. 그리고 확률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거꾸로 지금 1550군데가 다 이기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들 지금 다 계산할 줄 압니다. 2분의 1 똑같죠. 민주당이니까 이겼다. 2분의 1 또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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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번 하면은 이번 사전선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맞지 그죠? 자 지금부터 노태학만 놀지 말고 풀어봐. 노태학하고 김영빈은 이제 2분의 1은 소수로 말하면 0.5지 않습니까? 그죠? 노태학이 하고 김영빈이는 지금부터 집에 가지 말고 사무실 앉아서 이 유튜브 보면서 너 임마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를 1550번 해! 하면서 너 죄를 너가 알아야 돼. 알았어? 그게 노태학. 이건 이 계산기를 안 나옵니다. 0.5 곱하기 0.5 몇 번 하면 안 나와.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돼. 다른 사람 말고 노태학하고 김영빈이는 0.5 곱하기 0.5를 1550번 해. 그리고 밤새도록 해도 너 틀리면 안 돼. 그리고 그 확률을 국민한테 보고를 해. 왜냐? 네가 만든 거야 인마. 1550군 내겼다고.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노태학이하고 김영빈이 너 계산을 해. 그리고 국민한테 발표를 해. 지구상에 없는 확률을 만들어낸 놈이 노태학이하고 김영빈입니다. 이 새끼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죠? 저는 이 확률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노태학이하고 김영빈 너희만 당연히 생명 걸어야 되는 거고 일단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해. 0. 상식적으로만 0.0000000000이만 50개 넘어가야 돼. 그리고 계산해서 보고를 해. 그게 요번에 사정 결과라고. 초등학교 5학년 문제 임마. 그것도 못 풀어? 0.5 곱하기 0.5 곱하기 1550번 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 알았어? 생명 걸었어. 너 생명 걸어 임마. 새끼들 말이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뭐 멍한 줄 알아? 새끼들 사기도 한 번 치면 되지 또 사기쳐? 즉 이놈들이 계산 못하는 이유가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1550대 빵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전산 조작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그놈들은 나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하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수학 확률 문제로 노태우기하고 김영빈 너 나한테 설명하고 전 국민한테 설명 임마.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너 이거 전산 조작하기 전에 확률부터 너 계산해갖고 와 국민들한테 0.5 곱하기 0.5 곱하기 1550번 해 이 새끼야. 직접 풀어봐 손으로. 이 새끼들 5천만 국민을 갖고 놀아 이 개새끼를 죽여버릴까 보다. 생명 걸어. 나 생명 걸어. 막 컴퓨터로 안 돼. 계산기 안 되고.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임마.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를 1550번 해가지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한테 보고해. 국민의 명령이야 이 새끼야. 해 임마. 막 나는 생명 걸었어. 네가 풀어 임마. 푸는 건 네가 풀어. 네가 만들었잖아 임마. 1550대 빵으로.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야 임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생명값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이게 사기를 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 갖고 사기 쳤는데 저한테 걸린 거야 이제 수학으로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 가지고 이놈 새끼들 그냥 정말로 영어로 까땜 불시시 그죠? 간단하게 이게 결론입니다. 수학으로 이놈들이 낮아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 제 말 일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놈들 그 조작한 거 그냥 샘플로 그래프만 몇 장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계속 넣어주세요. 이게 2020년도에 그 김태우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 그래프 정상같이 보이지 그죠? 이기고 지금 같은 동네니까 이게 이겼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진 거 보여주겠습니다. 김태우가 이래 진 거예요. 이게 이해 됩니까 여러분? 사전선거에서 이만큼 벌려놓고 이놈들이 그냥 저 텔레비하고 신문에다가 드디어 윤석열 정권 심판이 왔다. 드디어 민심이 움직인다.
광고로 때려가지고 하니까 울산의 김기현이가 그냥 사표내고 울산 가고 비상대책 갔잖아, 그죠? 이놈들이 목사님 말한 대로 북계 지령받아가지고 전산 조작으로 이만큼 벌려놓으니까 그 목사님이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전선동을 하니까 그냥 이게 바로 조작인 그리 말이 안 되지, 그죠? 예. 그 다음 장 김근식이도 열 군데 이기고 졌어. 그 다음 넘어가고 이현주는 한 군데 이기고 아홉 군데 졌어. 근데 사전에서 이렇게 벌려 된 거야. 이현주가 지금 당선자인데 22대 이 배지 닮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이현주는 정말 아, 쪽팔리면 전산조작해 놓고 뭐 국회의원 된다고. 그 다음 장 전현희도 또 국회의원 된다고. 보세요, 사전선거만 이만큼 다 벌려놓은 거야. 아까 어느 박사님도 마셨는데 전산 오로지 사전선거만 조진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아까 있잖아, 0.5 곱하기 0.5 곱하기 1550원 만들어 놓으니까 이 그래프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수학으로 일단 사기쳤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장 구자령도 다 이겼어. 또 벌렸어. 예, 사전은 무조건 벌리고 보는 거야. 무조건 이겨놓고. 그 다음 장 원희룡이도 한 번 더 할게요. 이천수 축구선수랑 한 100일 동안 하루 15시간 악수하고 엎드려줘라고 사진 찍고 개항을 있는 분들이 원희룡이를 이기게 만들었어요. 2000표 이게 본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이긴다 그랬죠? 지구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이놈들이 11000표를 벌려버렸어. 이게 무조건 이놈들 사전만 만나면 이렇게 버려. 이렇게. 어제 저 이봉주 박사랑 같이 유튜브 찍었는데 이봉주 박사 그러더라고. 야, 원희룡이 너 이것도 밝히지 못하면 너 다음 대선 되겠냐고.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봉주 박사가 얘기했어. 그 다음 장. 이게 또 진성준이도 박민식인 거 넘깁니다. 그 다음 장. 빨리. 이게 이제 일부러 추미애가 어제 이제 땅이 국회의장 떨어졌는데 추미애가 강일동 하나 이기고 타졌어요. 에? 근데 그 다음 장. 근데 그래가지고 사전투표를 또 이제 얘네들은 뭐 주특이야 전산해가지고 벌려놓는 거야 양쪽에다. 그래가지고 강일동하고 두 번째다가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이게 아까 고전표 잠깐 전에 저 추미애하고 이용하고 표 차이가 1200표 차입니다. 5만 표 중에. 에? 목사님 5만 표 중에 1200표인데 예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 15000표를 이겼어요 얘가. 근데 주민한테다가 그냥 17000표를 주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죠? 한 동네 이겨가지고 저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목장 화나지, 그죠? 예. 그 다음 장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그래프만 보여주고 안 할라 했는데 아까 그 박사님처럼 저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추미애 그 저 경기도 하남시 신장 일동에 인구수가 6,950명인데 18세 미만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나니까 6,467명이 투표를 해야 돼. 근데 선거 결과가 7,179명이야. 목사님 이거 보시니까 이런 게 몇백 군데. 근데 그게 이유가 이거 벌리잖아, 그죠? 이게 벌리는 게 얘네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게 쉽게 설명할 테니까 3의 배수면 더하기를 해요, 공짜로. 1, 2, 3 더하기 1, 4, 5, 6 더하기 1. 15,000표는 3의 배수지, 그죠? 15,000표 전부터 더하기를 해. 15,003 더하기 1, 15,006 더하기 3만 표도 3의 배수지, 그죠? 그럼 3만 표 되면 3만 1, 3만 3 되면 또 3만 4, 3만 6 되면 1. 그래, 더하기 1이 오후 6시에 투표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끝날 때까지 더하기 1이 계속 갑니다. 그 더하기 1이 합쳐가지고 평균 되니까 만 표에서 12,000표예요. 프로그램으로 계속 더하기 3회 배수 될 때마다 더하기 1 되니까 그게 더하기 1이 합치니까 12,000표 15,000표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앞으로 이런 게 목사님 한 500군데가 넘어. 아, 선관님 대답 못하지, 가만히 있는 거지, 아직까지. 이제 좀 이따 제가, 하여튼, 제가 이만큼 내가지고, 바로 검찰에 갖다 줄 겁니다. 이만큼 갖다 줘가지고. 빨리, 그 다음 장, 빨리 할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아슬아슬 다 이겼는데 다 졌어. 근데, 송파병에 김문식, 김대 겪고 얘는 이겼어. 이유가 마지막에 본투표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본투표에 한 55% 6% 나야 돼. 59% 60%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되게 잘해. 그래서 김은혜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수가 지금 같으니까 당일날에 엄청 나온 거야. 하늘이 도와준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본투표에는 이것만큼 차이 났는데 억울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투표에 많이 나가지고 케이스가 바로 김은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한 거지, 그죠? 이게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벌렸는데도 이겼어. 이게 김은혜 후보입니다. 그 다음 장. 이게 계속 넘겨. 이게 제가 직접 엊그제 이천에 송석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넘겨줘요 계속. 그래서 이게 송석준 의원이 지금 삼선에 됐는데 투표는 내내 가슴 바닥바닥바닥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한 장 더. 한 장 더. 오케이 스톱. 송석준 후보가 저는 처음 뵀는데 이제 뭐 행시 출신에다가 미국에서 미주리 박사예요. 금방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법칙 당하는데 본투표에서 56대 44, 12%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지역 관리를 엄청 잘한 거죠. 12%니까. 그러면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사전투표도 12% 그대로 가는 게 하늘의 법칙이야. 근데 이놈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거꾸로 53대 46으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 송석준 후보가 그냥 테레비 보면서 가슴 발딱발딱발딱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점 차이라고 3점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어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의원님 4년 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요번에 서울은 3회 배수 3, 6, 9한테 하나 줬고 경기도는 4, 8, 12, 4만 될 때 1 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수로 말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20%, 25% 되는 거죠. 3표 더하기 1이니까 그 4표 더하니까 확률로 보면 25%고 경기도는 4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20%입니다. 그래서 내가 송 의원님한테 서울식으로 5%가 일로 더 줬으면 아마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송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래도 IT 하니까 다음 주라도 당장 그 안철수도 좀 만나고 이 대책위를 세겠다. 근데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이거 보고 아주 기절했습니다. 실제로 말로만 들었는데 이거 벌린 걸 처음 본 거야. 아 이거 심각한 건 알았는데 결과는 좀 더 어떻게 행동할지는 저도 잘 모르고 그 다음 장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 후보도 자기가 졌는데 딱 한 군데 지고 다 이겼는데 고소 후보가 전화 왔습니다. 아 선배님 그러면 이거 사전선거 안 가고 한 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시장선거를 어디에 됐냐고 저한테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장 이게 사전투표 벌린 게 없지 그죠? 벌린 게 없으니까 이겼지. 그러니까 조작만 안 하면 보수가 이기는 거야. 이거 벌린만 안 하면 이게 정상 그래프 이해되시죠? 예, 뭐 공부 잘할 필요도 딱 보면 알아야지 벌려졌냐 안 벌려졌냐 사전에서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 다음 장 이기제 사전에서 안 벌려졌죠?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안 벌려지면 이기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 장 이현재 사전에서 안 벌려졌죠? 이긴 겁니다. 사전에서 벌려졌다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장 목사님 재밌죠? 사전선거에서 안 벌려지면 무조건 이기고 이 새끼들이 북한에서 북한에 명령받고 해놓으면 벌어지고. 오케이. 그 다음 장 자유통일당은 얼마나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발표한 거는 저 우리가 진 걸 얘기했잖아요. 저쪽 많이 준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 자유통일당 뺏겼기 때문에 뺏긴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기고 아 이게 목사님 이게 130만 표가 왜 무효파가 나오냐 하면 컴퓨터 이론으로 말하면 제가 저놈들이 우리 왜냐면 우리 표를 선거를 할 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두 장 받지 않습니까? 두 장 받는데 저놈들은 투표수에 관계없이 예, 빨리 끝낼게요. 관계없이 3에서 3 더하기 1 그냥 공짜 하나씩을 계속 더 주잖아. 그죠? 공짜표를 하나씩 다 주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안 맞는 거야. 더하기가. 최종에. 이해되시죠, 목사님? 일단은 비례대표 말고 이쪽만 더하기를 계속 했으니까 비례대표는 표는 두 장은 받았는데 이만큼 더 나잖아. 그 비례대표 없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고 일단 대충 130만 표 콱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지 선물이 더하기가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130만 표는 그냥
목사님 내일이라도 당장 야 130만 표 내 눈으로 보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100억 줄게. 못 갖고 옵니다. 없어. 130만 표 없어. 이거 무효니까 쓰레기통 갈 거 아닙니까? 쓰레기 가게 되면 내 이제 보여라. 내 100억 줄게. 못 갖고 옵니다. 없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 얼마 적당한 국민인데 이거 가가지고 도장 세 번 찍고 이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마지막. 그래서 원래 자유통일당은 종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61%가 넘어갔어요. 이제 이놈들은 계산하게 되면 자유통일당은 미워가지고 나누기 3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세 표만 남으면 1, 6만 남으면 2, 9만 남으면 3.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30만 표 같으면 10만 표 확 주는 거야. 왜? 나 나누기 3 하니까. 그래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확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제 64만 표인데 기본적으로 150만 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가 어디, 목사님 이게 뺏겼잖아, 그죠? 컴퓨터는 뺏기면 누구한테 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더하기가 맞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 뺏어가지고 조국이 다 줘버린 겁니다. 우리만 뺏긴 게 아니고 뺏어서 줘야 돼. 그래야지 더하기가 되잖아, 그 투표수가. 이해되십니까? 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 찾아가서 직접 검사한테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